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기호일보는 인천 시민들이 5월 1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며 지난 24일부터 인천 아이패스 발급 신청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천일보는 재물포 르네상스의 앵커 사업 중 하나인 동인천역 일대 복합 개발에 윤곽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경인일보는 인천시의원들이 무더기로 해외 출장을 떠나 자리를 비웠다고 보도했는데요.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했거나 올리지도 않고 출장에 나선 상임위원회도 있어 외유성 출장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부일보는 남영희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인천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시는 동인천역 1원을 도시개발사업지로 지정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고시하고 주민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업은 동인천역 1원 93,483제곱미터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도 복합개발하는 내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인천역 일대 공영개발을 추진했지만 사업성 부족 문제로 공회전을 거듭하다 민선 8기 유종복 인천시장이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 재물포 르네상스를 제1호 공약으로 제시하고 동인천역 도시개발을 들고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성 부족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이며 시와 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는 이 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통해 사업성 확보 방안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중부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남영희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서 선관위의 절차상 오류가 초래할 수 있는 개표 결과의 오류에 대한 개연성을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4.10 총선 동구 미추홀굴 선거구는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남 전 부원장은 지난 총선 개표 과정에서 참관인들이 사전 관외 투표함 7개 중 3개의 개표를 못 봤다며 재검표를 요구하다 끝내 승복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추홀구 선관위 관계자는 규정상 개표 관련 공표를 상황표 4번으로 하게 돼 있지만 착오로 상황표 집계 내역과 동일한 전산 출력물을 게시했다며 실수는 인정하지만 선거법상 미공표로 보기는 어렵고 다른 의혹들은 CCTV를 통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